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바로 오늘은요 타란툴라 알집을 해체해 볼 건데요. 우선 여기 보이는 썬타이거라는 타란툴라예요. 이 타란툴라가 저번에 1차랑 2차 때는 알집을 먹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탈피하고 짝짓기를 시켰더니 이번에 3차 때는 알집을 먹지 않고 약 3주가량 알집을 돌봐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집을 해체하고 여러분들한테 타란툴라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충하모니에서 여름방학 때 구루랑 함께하는 표본교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채집하는 프로그램, 채집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게 바로 타란툴라 사육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타란툴라 어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예요. 어미가 혹시나 먹을까봐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빼놓은 상태인데, 자, 오픈을 해볼게요. 오, 자, 어미가 지금 매우 화난 상태여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멀리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났어요. 이게 왜 썬타이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다리에 주황색으로 번개 문양이 있어서 썬타이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미가 알집을 지금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이렇게 알집을 뺏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원래 아까 제가 빼놨더니 어미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알집을 뺏었고요. 이 친구들을 제가 하는 이유, 이렇게 뺏는 이유는 제가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썸네일에서 봤던 스타킹인데 이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란툴라 산란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엄마의 스타킹, 버리는 스타킹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사용할 사육통,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습도를 유지해줄 물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알집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만 이 친구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리고 알들이 잘 부화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준비를 해 놓고 알집을 개봉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저도 역시 이 개체가 지금 성공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해 놨지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알집이 되게 보송보송하니 동글동글해요. 자, 그러면 알집 해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선은 안에다가 물을 넣어주고요. 되게 간단해요. 안에다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스타킹을 바로 씌워주는 건데요. 이 스타킹 이렇게 발꼬락 나오는 부분을 제가 씌워주는 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 부분을 정중앙에 오게 하고요, 이 발꼬락 부분을 이렇게 살짝 해주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알집처럼 둥그런 모양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높이가 워낙 높으면 여기 알집에 알을 넣었을 때 물이랑 닿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물을 1cm에서 2cm 정도만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불안하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더 위로 올려주세요. 자, 저는 불안하니까 좀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알집 같은 형태가 되었죠. 안에 습도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으로 닫으면 어떻게 보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둥그런 계란 모양으로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해서 드디어 이거를 한번 해체를 해볼 건데
원래 쪽가위나 이렇게 코털 가위, 코털을 자르는 쪽가위로 자르는 게 좋은데 저는 손으로 바로 해체를 해볼게요. 한 겹 뜯었는데 안에 한 겹이 더 있어요. 오, 신기하다. 와. 자, 우선은 지금 여기에 한 겹이 더 있고요. 우와. 자, 이 나머지 한 겹을 더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이게 다 림프가 됐네요. 오. 이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안에서 지금 썬타이거가 알을 잘 낳아서 이렇게 유정란을 낳아놨네요. 아. 우와, 진짜 많아요. 한번 인큐베이터에 한번 제가 애들을 넣어 볼게요. 자, 바로 이거를 제가 만든 인큐베이터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많아. 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수량보다 한 두 배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요. 와, 어미가 그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줬네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핀셋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략 100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100에서 1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세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활을 하면요 한 번 더 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부활을 하고 나면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요, 이 개체들은 제가 전에 여기 보이시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죠. 이 개체들이 바로 이렇게 다 부활을 해서 지금 타란툴라 유체가 되었어요. 지금 굉장히 이쁘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이 친구들은 이름이 파나마 블론디라고 하고요. 이 친구도 아까 썬타이거처럼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에서 서식을 합니다. 자, 엄청 귀엽죠. 다리에 털도 생기고 신발 신은 것처럼 검은색깔 다리 모양도 생겼고요. 자, 여기도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 크기가 다른 이유가 알이나 림프일 때 자기 동족이 썩어서 죽어가거나 그럴 때 알을 먹어서 없애는 게 자기들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유체가 되었을 때도 우월하게 덩치가 커집니다. 자, 이 친구들은 나중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곤충화문에 오시면 입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타란툴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